장기간의 운전이나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쭉 나온 그런 자세가 많이 있는데요. 이러한 자세에는 어깨와 목에 긴장을 많이 주므로 통증이 목에 어깨에 많이 가게 됩니다. 뒤통수는 정중앙을 베개에 누르신 상태에서 턱을 당기시고요. 그 상태에서 좌우로 천천히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주무실 때 이렇게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뒤쪽 근육에 근력 증강 때문에 거북이 목 자세에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목을 못 움직이거나 갑자기 어느 동작을 했을 때 목을 움직이지 못했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고개가 안 돌아갔을 경우에는요, 귀 밑에 지점을 만져보시면 이쪽 부분에 통증이 좀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럼 그쪽 부분을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지그시 고개를 그쪽으로 돌려주시면 50% 이상 통증이 감소하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. 아까 그 방법으로도 목의 움직임이 통증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이 운동 반대쪽으로 하는 운동 방법을 해보시면 좋은데요. 오른쪽이 통증이 있을 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요. 이때 자기 손으로 이마 부분을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요. 호흡을 내쉬면서요. 그 상태에서 저항을 오른손에는 저항을 주시면서 그 저항에 따라서 고개를 지그시 돌립니다. 저항을 계속 주시면서요. 그 상태에서 어느 쪽 부분까지 갔으면 그 상태 3초 정도 유지하신 상태에서 숨을 멈추시고요. 그 상태에서 손을 지그시 툭 떨어뜨립니다. 네, 이 방법은 목에 통증이 있었을 때, 목을 움직이지 못했을 때, 그럴 때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.